안녕하세요. 유튜브 신나나우스 이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부천시 신곡동에 진짜 대박인 현장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현장 총 1개동 18세대 부신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 82제곱 타입으로 되어 있고 실사용 면적은 34평을 사용합니다. 100% 자주식 주차 가능한 현장입니다.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 통베란다 1개로 되어 있고요. 1호선 중동역을 도보 8분 거리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의 대형마트는 차량 5분 거리에 이마트 중동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용하시면 장 보시기도 편리하시겠죠? 그리고 가장 대박인 건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공원을 품고 있는 숲세권이라는 현장입니다. 중동의 모든 인프라는 다 누리면서 숲세권까지 평생 막힘없는 그런 현장인데요. 자, 설명은 여기까지만 드리고 전시부터 만나보실게요. 네, 전실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반칸짜리 신발장 4칸에 키 큰 신발장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허리 선반 그리고 띄움 시공에 간접등까지 너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은 전부 다 타일로 되어 있는데 줄눈 시공까지 깔끔하게 해두셨고요. 일괄소등 버튼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단차 시공 해두셨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되게 평수에 걸맞는 큰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실 보여드릴게요. 거실입니다. 진짜 아니 차장님 말 다 했죠? 뒤에 이 숲세권 이 숲이 이렇게 딱 보이고 풀벌레 소리 새소리 되게 선선한 바람 진짜 모든 게 다 완벽합니다. 완벽 그 자체. 네네, 중동에서 이런 거를 찾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네. 가장 부천의 중심 지역에서 이 정도 되는 집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실도 굉장히 넓어요. 이거 사이즈 한번 바로 재볼게요. 와, 거실 가로폭이 4m50이나. 이야. 야, 진짜 큽니다. 그리고 지금 창문 사이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KCC 이중창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베젤이 이 벽끝부터 끝까지 다 돼 있어요. 이 야. 이유가 뭐냐? 건축주분이 이거 설계하실 때 밖에 풍경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마음껏 보시라고 창 그냥 이렇게 큰 걸로 이렇게 해두신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완벽하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LED 등까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 아트월은 전부 다 실크 벽지로 마무리를 해두셨고요.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광폭 타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두셔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까지 주고 있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주방까지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입니다. 와, 주방도 이렇게 시원시원할 수가 없어요. 대박. 지금 이렇게 D자로 돼가지고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고요. 이렇게 단차를 줘서 식탁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까지 해두셨습니다. 근데 6인용 식탁을 그냥 이 앞에다 두고 사용하셔도 충분한 공간 나오고요. 충분합니다. 네, 대형 후드 가스레인지 3구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싱크볼도 굉장히 깊고 넓게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 각종 수납 공간까지 다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폭이 넓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냉장고를 두시라고 해두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냉장고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다 신경을 쓰신 게 다 지금 하판에다가 이렇게 실크 벽지를 발라놓으셨어요. 야. 일반 벽에다가 해놓는 게 아니라 이것도 나름 신경을 쓰셨다. 대박. 그리고 바로 이 뒤쪽 공간으로 주방 베란다가 정말 큽니다. 정말 크게 잘 되어 있는데요. 야. 진짜 너무 잘 되어 있죠. 통베란다네요. 네, 완전 통베란다고요. 일반적인 베란다는 딱 요쯤에서 끝나는데 요 공간이 더 있다 보니까 확실히 굉장히 넓습니다. 요 뒤쪽으로는 실외기실하고 보일러실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촬영하시고 계시는 뒤쪽으로 이렇게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 들어갈 공간이 너무너무 넉넉하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넉넉합니다. 네, 그럼 이제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안방입니다. 진짜 저는 이게 진짜 낭만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숲이 되게 잘 보이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까지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방 창문이 지금 보시게 되면 원래 안방 창문 요만한 사이즈 안 쓰잖아요. 절반이죠. 네, 요거 절반인데 확실히 앞에 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점을 굉장히 잘 살리신 것 같고요. 방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네, 가로 3400, 세로 3600, 12자 이상씩 나오는 그 정도 널널한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맞은편에 부부 욕실. 야. 네,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이 되게 넓죠. 역시 평수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 세면대, 거울, 수건 수납장, 변기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쪽에 타일이 아직 공사가 덜 끝나가지고 조금 덜렁거리는데 저거는 다 공사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맞은편에 통베란다를 끼고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자, 2번 방입니다. 네, 2번 방 사이즈도 바로 한번 재볼게요. 세로 3200, 가로 3600 나오네요. 두 번째 방이 안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야.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대박. 자녀분방으로 딱일 것 같습니다. 네네. 자녀분방으로 정말 딱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맞은편에 이제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야, 집이 정말 널찍합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역시나 밖에 풍경을 잘 보실 수 있도록 굉장히 큰 베젤에 창문이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 한번 바로 재볼게요. 아, 여기도 방 사이즈가 진짜 크네요. 가로 2600에 세로 3600 나오네요. 야. 방 사이즈가 3개가 12장 이상씩 나오는 크기입니다. 굉장히 크고요. 바로 맞은편에 이제 메인 화장실 메인 욕실입니다. 자, 마지막 메인 욕실입니다. 와, 사이즈. 메인 욕실 사이즈 좀 보세요. 대부분 타일이 이렇게 4개에서 딱 끝나는데 하나가 더 들어가 있으니까 확실히 야. 폭이 훨씬 넓어졌죠. 대형 수건선 납장 두 칸짜리, 젠다이 선반, 변기, 세면대, 그리고 단차 시공까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샤워부스 따로 설치해 두셨고 해바라기 수정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은 전부 다 미끄럼 방지 타일이 또 시공이 되어 있네요. 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집 잘 보셨나요? 여기는 평생 뻥규, 숲세권, 공원을 품고 있는, 거기다가 중동의 모든 인프라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빨리 완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